전화 안 받아요.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담임씨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요. 나 잘못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보이면 걱정돼서 그래요. 앞으로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만 가요. 세나가 아니면 이런 짓 꾸밀 사람이 없어. 분명 세나 짓이야. 매각설도 돌고 있잖아. 아기가 딱딱 맞아. 식중독 사고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이사들을 설득시켜서 회사를 팔아치울 속셈이야. 세나 짓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빨리 증거를 잡아야 이번 일이 잠잠해질 텐데요. 이번 일 막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에 회사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수 써서라도 증거 찾아야 돼요. 증거도 증거지만 세나가 점점 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납치에 식중독 사고까지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짓도 서슴지 않잖아요. 어머니도 달림 씨도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나야 뭐 대표님도 계시고 집에 있으니까 안전한데 달림이가 걱정이다. 나는 셰프님 있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식중독 사고에 매각설까지 돌다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식자재와 생산 과정 조사했지만 공장 위생 상태나 냉장 시설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숙성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숙성실은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로 이를 꾸민 것 같아요. 아니, 고의로 이를 꾸미다니. 누군가 일부러 식중독균을 넣었다는 거야? 세나가 아주 작정하고 이를 꾸민 것 같아요. 아니, 세나가 왜? 아유, 왜는 왜겠어요. 식중독 사고로 회사 흔들리면 이사들 설득해서 회사 팔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식중독 사고 터지자마자 회사 매각설 돌고 세나는 지금 이사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어요.